이번 주 날씨 정말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까지 기온 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주말 동안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 보이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포항, 구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건조한 대기 속에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금요일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오늘 5도로 시작하고요. 안동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13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7곡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7곡도 1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3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2도, 김천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예천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로 반짝 아침 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최고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